국내 최대 연극 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오늘부터 20일 동안 청주에서 열립니다. 유명 연극 18편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서 청주가 연극의 맛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앞두고 충북 연극협회 연합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손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열연하는 배우들의 눈빛과 손짓, 대사 하나하나에서 진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충북 대표팀의 대외 공연작은 해방 직후 가난하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혈맥. 우리 작품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전 연극인들이 힘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에 살다 생명의 울림 희망의 향연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룹니다. 지난해까지 따로 열리던 서울 연극제와 전국 연극제가 통합된 국내 최대 규모로 청주에서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자율적인 통합을 이룬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청주에서 우리 연극계 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연극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하루에 한 작품씩 모두 18개의 연극을 볼 수 있게 된 시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평소에 연극에 관심이 많아서 청주에서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왔는데 볼거리도 많아서 자주 올 것 같아요. 연극 소품 의상 전시회와 어린이극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려 당분간 청주가 연극의 향취에 흠뻑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